그러면 첫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첫 번째 책은 이 우리가 지금 이책 선정의 순서도 가나다라 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인하대학교의 김현철 교수님 강력의 탄생 정말 강력하죠. 제목부터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학 책 하면은 뭐 에너지, 뭐 입자 이런 것들 했는데 점점 책들이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스코프를 좁혀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너무나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김혜철 교수님 처음 쓰는 첫 작품인데 너무나도 이제 이야기꾼으로서의 자기 면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만 쭉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륜트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강력이라는 얘기, 우리가 전자기력, 중력, 그다음에 핵력 중에서도 양력, 강력, 근데 강력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뉴턴의 무정한 세계에서 유카이 히데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기에 어떤 일본 물리학계의 상황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여기에 제가 모르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혜철 교수님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말다운표 있죠. 말풍선을 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A가 이렇게 얘기하고 B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건데 그 말단포에 들어간 말들이 너무 재밌고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두 번씩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강력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권으로 이제 1970년대 강력의 실체?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이야기들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뒤에 아, 예고를 하세요. 하셨군요. 예,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보면서 정말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책을 또다시 강력으로만 또두 번째 권이 빨리 좀 쓰셨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To be continue 이런 식으로 예.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딱 놓는데 다음에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아쉬움에서 접으면서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래서 참 좋은 책 쓰셔서 진짜로 이번에 첫 책인데 이 우리 올해 도서로 꼭 이렇게 선정이 돼서 다음 것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강력한 과학 저술가의 탄생이군요. 예예 예. 아, 맞아요. 아, 데뷔작을 저희가 또 네. 선정하게 근데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데뷔작들이 되게 많은 것 아,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첫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괴물 같은 신인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연구해 오셨던 분야이기 때문에 데뷔작이라 한들 그 농축된 에너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우리 과학 그 도서 시장이 조금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똑같이 코스모스 수준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상의 뭔가를 읽고 싶어 하는 대중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연구 주제들을 조금 수월하게 풀어내실 수 있는 작가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저도 왜 한동안은 어떤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잡학적인 식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과학 교양서라면 사실 그런 게 위주였는데 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던 게 사람들이 과학의 분야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잘 취향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 아 나는 이게 더 재밌구나.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자기는 정말 물리학을 너무 싫어했는데 제 중학교 때 있다 보니까 물리학 분야가 재밌더라. 그래서 거기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생겨나고 그런 독자들이 탄생했다. 그 강력한 독자들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은 일반적인 얘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주제가 명확하고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파고 들어가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면 정말 이제 책으로 팔리기도 어려울 그 정도로. 아테이론 물리센터다운 선정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력의 탄생을 쓴 김현철입니다. 그래서 2021년 APCTP에서 선정한 10권의 과학도서 안에 제가 쓴 강력의 탄생이 들어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 소개를 자깐 하면, 이 강력의 탄생은 원래는 3부작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3부작으로 기획을 해서 그첫 번째 이야기를 이 강력의 탄생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이 있는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강력의 탄생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1890년대 말그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할 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X선을 발견하고 그 X선을 발견한 거는 단지 우리가 우리 사람의 뼈를 볼수 있다는 걸 넘어서 원자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앙리 베크렐이 X선과 비슷한 그때는 유선이라고 그랬는데 우라늄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방사선을 이제 최초로 발견하게 되죠. 그 방사선 연구를 통해서 원자로 들어가는 문을 연 사람이 이제 마리 퀴리와 이제 피에르 퀴리입니다. 그리고 그핵 안에 있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그 핵과 그 원자 안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러더포드가 되겠죠. 그 이후에 우주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우주선에서부터 여러 입자들이 발견하기도 하고 또그 거기서 이해한 그런 원자의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한 1935년쯤에 히데키 유카와가 강력을 내놓는 이제 자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있었어요. 단지 천재 몇 명에 의해서 물리학이 세워진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카와가 그 핵력을 설명하는 입자인 파이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예언을 하지요. 그 예언이 1935년에 예언을 하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그 이제 영국 그 그룹인 파월 그룹에서 우주선에서부터 파이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12년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먼저 뮤온이 발견되고 처음에는 그 뮤온이 파이온이 아닌가, 그 유카가 얘기했던 유카 입자가 아닌가 그렇게 혼란의 시기도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강력의 탄생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의 탄생에서는 많은 물리학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의 그 사실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밤잠을 설치고 많은 참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리학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오직 진리만을 찾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야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결국은 물리학도 사람이 세운 학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 또 핵물리학이라는 학문도 인간이 세워놓은 문명의 한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다 사람이 그 밑바닥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참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강력의 탄생을 썼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내년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년쯤에 혹시 나오게 되면 그두 번째 책은 그 이제 1919년부터 다시 뒤로 돌아가서 1979년까지 양자 생력학이 이제 실험적으로 규명되는데 그때까지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가제는 이제 세 개의 쿼크라고 정해놨고 그 다음 책은 3부작인데 그거는 이제 1979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야기인 펜타쿼크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제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중쿼크와 그다음에 양자 생력학의 기반을 둬서 핵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